Tell me that it's over now. It's so lonely, let's go back out. I miss the way it felt inside when we were free. Promise that we'll be again. I guess that we knew.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백대명산 대둔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대둔산 휴게소고요. 요 제 이름은 베티제입니다. 베티제. 베티제에서 오늘 시작합니다.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베티제 대둔산 휴게소 코스 화장실입니다. 오늘 코스는요. 대둔산 휴게소 주차장에서 베티제 정상에 일대봉이라고 있습니다. 일대봉 해발 659m, 그리고 생애대 해발 735m, 그리고 낙조대 해발 857m, 그리고 칠성봉 해발 855m, 대둔산 정상 마천대 해발 878m를 통해서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으로 하산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등산을 시작해 보시죠. 자, 오늘의 들머리입니다. 베티제 코스 들머리입니다. 저기 보이는 대둔산 휴게소 맞은편입니다. 맞은편. 대둔산 휴게소에서 화장실 쓸 수 있고, 베티제 입구 이쪽 편에도 아까 안내했듯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 보겠습니다. 들머리에서 5분 정도 타면 이런 인증표가 나오고요. 저는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둔산을 지금까지 온다 해놓고 한 번도 못 왔어요. 오늘 대둔산을 타면 저는 백대명산 이렇게 완주하려고 이렇게 산을 타는 게 아닙니다. 낮은 산, 높은 산 할 것 없이 다 타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대둔산을 타면 충청남도의 백대명산은 다 타는 거예요. 이 근처,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낮은 산, 높은 산 대부분 다 타는 것 같아요. 오늘 백대명산, 충청남도 지역 백대명산은 다 타는 겁니다. 천천히 오르겠습니다. 옥계단을 10분 정도 타다가 이렇게 S자 로프 구간이 나와요. 잔돌이 많습니다. 천천히 올라 보겠습니다. S자 로프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쭉 돌계단을 만납니다. 천천히 오릅니다. 돌계단을 5분 10분 정도 오르니 이런 로프 헨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봉우리로 오릅니다. 여기를 오르면 먼저 일대봉을 만날 것 같습니다. 일대봉은 해발 659m. 자, 올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오르고 있는데 일대봉 전에 오르는 코스 되게 험합니다. 산행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전에 봤던 돌 구간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대봉의 깔딱이었습니다. 너덜 구간이고. 자, 데크 계단을 만나서 오릅니다. 여러분, 해발 659m에 일대봉이 올랐습니다. 일대봉은 정상성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정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생애대 낙조대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베티제에서 600m 올라왔습니다. 베티제에서 바로 오르는 코스라 고도를 바로 올립니다. 충분한 몸풀기 하셔야 됩니다. 1조대에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 올라보겠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대둔산 일대봉 해발 659m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음악과 함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저는 이제 대둔산 일대봉 해발 659m에서 대둔산 생해대 해발 735m로 향합니다.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어제 태풍이 와서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다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일대봉에서 생해대 가는 이런 이렇게 능선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일대봉이 해발 659m고 생해대가 해발 735m니까 쭉 올리는 코스가 있겠죠. 여기까지 저는 트레킹하며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생해대에서는 쭉 올리는 코스가 나온다는 뜻이죠.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가시다 보면 이렇게 이정표도 나오고요. 이정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쉼터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낙조대까지는 1.2km, 생해대는 500m만 오릅니다. 이제부터 오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현 위치가 여기입니다. 제가 배티제에서 쫙 일대봉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위치가 여기 있고, 그리고 제가 이따가 생해대 갑니다. 생해대 그리고 낙조대 갔다가 마천대로 갔다가 하산합니다. 가보시죠. 생해대 근처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아, 이 바위 보십시오.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바위가 쭉 크게 있습니다. 이거 따라 쭉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생해대입니다. 이쪽 방향은 생해대 안 거치고 낙조대 바로 가도 됩니다. 이정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저는 생해대도 소중하니까 들리겠습니다. 생해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서 봤던, 능선길에서 봤던 이 바위가 생해대 같아요. 이야, 멋집니다. 생해대로 올라 보겠습니다. 생해대 바위를 오르는 길.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대둔산입니다. 제가 이따 이쪽으로 이렇게 하산할 겁니다. 멋지죠? 제가 생해대 올라가서 멋진 풍경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대둔산 생해대 해발 735m에 올랐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아, 최고입니다. 최고. 아, 그래서 대둔산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괴로우면 산으로 와라. 영혼이 괴로우면 대둔산으로 와라. 지금부터 대둔산 생애대 해발 735m의 풍경을 보겠습니다. Tell me that it's over now. It's all lonely, let's go back out. I miss the way it felt inside when we were free. Promise that we'll be again. I guess that we knew it was too good to be true. Just a dream. It was just a dream. I guess that we knew it was never the truth. Just a dream. It was just a dream. Trapped in the mess that we made. No one else than us to blame. I miss the way it felt inside when we were free. Promise that we'll be again. Say you never let me go. It's over and we both know. Now we're criminals. I guess that we knew it was too good to be true. Just a dream. It was just a dream. I guess that we knew it was never the truth. Just a dream. It was just a dream. Over. 여러분, 영상 멋지게 보셨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생애대 해발 735m에서 낙조대 해발 857m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저는 생애대에서 하산을 해서 낙조대 방향으로 트레킹 중입니다. 비가 살짝 옵니다. 지나가는 소나기 같아요.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낙조대로 고고고. 아, 저는 생애대에서 내려와서 현리치입니다. 현리치에서 낙조대 갔다가 마천대를 정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하산하는 겁니다. 자, 낙조대 600m 남았습니다. 생애대 낙조대 가까운데 길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낙조대 가는 길, 생애대에서 낙조대 가는 길 너덜 구간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너덜 구간을 계속 오다 보니까 여기도 너덜 구간이지만
원시림 같아요. 원시림 같은 너들 구간입니다. 바닥에는 여기 돌에는 이끼들이 많고요. 이렇게 원시림 같은 너들 구간을 오르고 있습니다. 낙조대로 천천히 올라 보겠습니다. 생에 대해서 낙조대 오는 원시림 너덜길. 아, 땀 뺐습니다. 아, 좀 힘듭니다. 아, 저는요, 낙조대, 여기 이정표 바닥 만났는데, 여기가 산거리에요. 낙조산장 방향이 있고, 이쪽이 낙조산장 방향입니다. 수락계곡에서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가 마천대 방향. 그런데 낙조대를 올랐다가 다시 여기로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와서 마천대로 향합니다. 전 낙조대로 올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둔산 낙조대 해발 859m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굉장히 여기도 아름답네요. 여기가 말 그대로 낙조, 즉 일몰이 굉장히 멋지던 곳이네요. 자, 지금부터 영상으로 낙조대 풍경을 감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풍경 멋있죠? 여기 나중에 낙조대 일몰 풍경 한번 찍으러 오겠습니다.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낙조대 해발 857m에서 저는 대둔산 정상 방향 마천대 해발 878m로 트레킹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시죠. 고고고. 여러분, 낙조대에서 마천대 방향 한 20분, 25분 걸어오니까 트레킹에 산 능선 타고 쭉 트레킹 했습니다. 이런 멋진 뷰가 있어요. 아, 정말 멋지네요. 대둔산. 대둔산 멋집니다. 아, 저는 또 이 길로 쭉 트레킹해서 마천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마천대는
여기서 이 멋진 바위 위에 있는 뷰에서 한 500m 남았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마천대 150m 남았습니다. 여기가요, 이렇게 평상도 있습니다. 아, 밑이 금강 구름다리고 케이브카 있는 데에요. 이따가 제가 이쪽으로 하산합니다. 아, 자, 마천대 정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비도 만나고요. 아휴, 좀 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대둔산 재밌습니다. 자, 마천대로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천대 여기 코앞인데요, 비가 엄청 옵니다. 비 좀 피했다고 오겠습니다. 아, 소나기 만났습니다. 마천대 정상 바로 앞인데, 탑 앞인데. 아, 김밥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꼬마 김밥을 사왔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이거 먹는 동안 부약 꽂힐 거예요.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마천대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 비가 아주 멈출 줄은 모르네요. 그래서 그냥 강제로 촬영합니다. 그냥 강행군 합니다. 자, 해발 878m의 마천대를 비 오는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마천대 해발 878m. 아, 지금 현재 운무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비가 이제 그쳤습니다. 그쳤고, 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지죠, 대둔산. 대둔산으로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속옷까지 다 젖었습니다. 지금 온 다 젖어서 일단 하산해서 제가 오늘 산행 정리하겠습니다. 하산하면서 제가 대둔산에 구름다리라든지 그걸 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케이블카 쪽으로 내려가서 뵙겠습니다. 여기서도 대둔산 뷰도 멋지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바래져가는 날 향한 너의 눈빛 여전히 난 그 속에 있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 이제 케이브카를 지나서 이렇게 하산길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돌길로 하산해야 되는데 어제 태풍으로 유실이 됐답니다. 그래서 통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블카를 지나서 이렇게 하산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지금 운행을 안 하네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빨리 마쳤는지. 일단 하산해서 뵙겠습니다. 하산길 시원한 폭포를 만났습니다. 아, 여기 평소에 물이 없다는데 여기 태풍 때문에 등로까지 그러니까 등산로까지 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원하죠? 저는 몸 다 젖어서 뒤로 다 젖었습니다. 입수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 계속 하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천대에서 여기 대둔산 먹거리 센터 식당이 있는 곳으로 하산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주 등산로 그 입구입니다. 여기 대둔산 호텔도 있고요. 오늘 총 산행 거리는요, 약 10km. 산행 시간은 총 5시간. 촬영 시간 포함하고요. 비를 좀 피했어요.
그래서 총 5시간. 최고 고도는 해발 878m 마천대. 자, 오늘 대등산 산행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아까 제가 시작했던 베티제 대둔산 휴게소로 갑니다. 자, 여러분 또 만나요.